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박세영입니다. 원래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공연 무대 위에 서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소외된 친구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촬영 다 마치고 이제 언니 오빠들 그리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자기 속마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제일 재미있었고 제일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그 시간들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고 힘들 때 계속 옆에서 다들 위로해 주시고 서로 응원하면서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포장마차 데이트를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술을 마셨어요. 촬영할 때 이제 그러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서 언니들이랑 이제 친구한테 애교를 많이 부린 것 같았는데 그게 방송에 나올 줄 몰랐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술 마시면 좀 많아지고 평소에는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이제 다음날 촬영이 있으니까 피곤할까봐 저희를 위해서 간단하게 맥주 정도만 꿨습니다. 저는 맥주보다는 소주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동물을 못 보여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1차 뮤비를 찍을 때 이제 우태랑 해수랑 했는데 이제 그때는 우태한테 조금 더 맞춰서 스트릿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고 또 2차 뮤비 때는 이제 한국무용을 하는 도윤이 오빠랑 같이 뮤비를 찍었는데 아무래도 남자랑 둘이 듀엣 무대를 하다 보니까 힘을 많이 실린다고 해도 남자만큼의 그런 파워풀함을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이번에 동물을 준비하는데 조금 한국무용 창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뮤비나 이런 게 공개됐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편집이 있고 보여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제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감정 전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상보다는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더 마음에 와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생각보다 방송에서 나오는 것보다 저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지금 이 옷이 너무 부해 보여가지고 네. 잘해볼까요? 아까 제가 뚱뚱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고 나니까 뚱뚱해 보여서 지금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어떤가요? 네, 전혀 안 뚱뚱해 보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일반인분들이 취미로 한국무용을 배우고 싶어 하셔서 이제 개인 레슨을 조금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제 앞으로의 계획은 무용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지금 무용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내후후년에는 무용단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TV에 비춰졌는데 걱정도 많이 되긴 했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힘내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감동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되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연장에서 봐요. 안녕. 아, 어떡해.